오늘은 연습을 안 해서 잘해요. 연습했다면 다 망망쳐. 근데 제발 연습하지 마라. 제발 연습 좀 하지 마라. 그래요. 오늘 네 진짜 잘했대. 오늘 연습을 조금밖에 안 했어요. 연습은 막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오후도 하고 막 그래. 나중에 하면 맨날 그랬어요. 근데 연습 아무리 하지 말아 그래도 돼요. 예? 예, 오늘 진짜 했죠. 예. 거짓쟁이. 아유. 왜 그런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마누라들 말 다 안 들어 그런지. 지독실이 안 들어. 자, 오늘은 어저께 우리가 이사야서에도 한 두 번 나오고 여러 군데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이상한, 참 할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은 없고 29장 주께서는 너희들에게 뭐요? 잠드는 영을 보내셔서 너희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다. 자, 이사야가 이제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요. 너희들은 지금 잠들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잠들었다. 그렇죠? 이 당시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잠들어 있는. 근데 그 잠드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그렇죠? 잠들게 하는 영. 자, 다른 번역을 좀 봅시다. 이는 주께서 깊은 잠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인들을 어떻게 해요? 잠재웠다는. 이런 거는 도저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사야서 6장을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잠재운 거 아니야.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잠이 들었지. 귀를 막아버렸어. 너희의 눈을 감기게 하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치리자들과 선견자들을 가리셨느니라. 자, 그 다음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사야서 19장 10절 그들이 낙담하리니 아니요 14장 주가 그 가운데 퇴폐한 영을 섞었고 그들이 이집트로 모든 일이 잘못되다. 그러니까 애굽이 잘못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 애굽 사람들 마음속에 뭐요? 퇴폐한 영을 섞었다. 이게 말이 돼요? 하여튼 이사야는 매번 이런 식이야.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해. 자, 그러면 이사야만 그렇게 하느냐. 자,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봅시다.
이사야서 37장 7절. 아, 여기는 보라, 내가 뭐예요? 신을, 신이란 게 뭡니까? 영을입니다. 영. 그 한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풍성을 듣고 떠돌아댕기는 바람 속의 소문을 듣고 그 고토로 뭐요? 돌아갈 것입니다. 이건 뭐 무슨 얘기냐면은 아시리아 군이 이제 치려고 왔다 이 말입니다. 왔는데 이 유다의 실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구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들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영용하는 말로 인하여 뭐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그 이상한 신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면은 그들이 이상한 소문을 듣고 뭐예요? 가버릴게 만든다. 하나님 이상한 분이야. 네? 그렇죠? 이제 이런 말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온다 이거죠. 이게 이사야서에 있는 세 가지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은 자 열왕기상 열왕기상 22장을 보면은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라는 왕은 아주 뭐예요? 나쁜 왕이에요. 그래서 이 아합이 욕심이 나서 무엇을 쳐요? 길라 라못을 치러 가는데 치는 것이 좋겠느냐? 뭐예요? 전쟁을 하는 것이 좋겠냐? 안 하는 것이 좋겠냐? 해가지고 여러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모아서 물어봅니다. 그때 이제 진짜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어. 그 선지자 이름이 뭐예요? 미가야라는 선지자입니다. 미가야라는 선지자. 여기 보시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 없이 3년을 지냈더니 제3년에 유다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 왕이 아합왕이다 그 신복에 이르되 길랏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한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취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를 알아보고 결정합시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는 그런 착한 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쯤을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저희가 가로되 뭐요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그런데 400명의 선지자 다 뭐라 그랬다고요? 아 하나님의 뜻입니다. 올라가십시오. 치십시오. 그 성을 빼앗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호사밧이 가만 보니까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말하는 얼굴을 가만 보니까 좀 뭐예요? 좀 아니올시다 그거든. 하나님을 진짜 아는 선지자들 걷지가 뭐예요?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들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 400명은 보니까 물어볼 만하지가 뭐예요? 않다는 얘기예요. 요사밭이 볼 때. 그래서 이들 이외에 물어볼 만한 진짜 물어볼 만한 선지자가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요사밭에게 이르되 한 사람 있다. 미가야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가 뭐요? 있으나 그 미가야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그래서 안 불렀어. 그래서 여기 400명 중에 없어요.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아합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아물라의 아들 미가야로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미가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문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모든 선지자가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자 이제 막 이제 지금 이제 이 말 뭐 읽을 가치도 없어요. 전쟁 치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람 군대를 다 찔러 죽일 것입니다. 뭐 그래서 하고 모든 다른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기를 길랏 나무하러 올라가 승리를 얻어서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성에 붙이리라 하더라. 드디어 이제 미가야 차례가 왔어.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일가로 선지자들의 말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컨대 당신의 말도 저희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그래서 그래서 이제 내시가 가서 미가야한테 뭐라 그런다고요? 지금 400명의 선지자가 다 이긴다고 그러니까 당신도 가서 뭐요? 이긴다 가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미가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다. 나는 이 선지자들이 다 말하는 대로 따라서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대로 내가 할 뿐이다.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저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갈랴 말랴 저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뭐요 붙이리다. 똑같이 얘기했어.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맹세케 하여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고하겠느냐. 자 왕이 미가야가 그 말 할 때 뭐 어떻게 느꼈다 이겁니다. 네가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있다. 넌 그냥 막 건성으로 뭐요? 전쟁 치시오 이길 것이오. 그러니까 진실로 한번 해보라 이 말이야. 그랬더니 미가야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또 뭐요?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소서. 드디어 여호와의 말씀이 뭐요? 미가야한테 임해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기서 이제 희한한 말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웃기는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꿰어 이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거든. 누가 아합을 꼬여가지고 저로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이 참 이상한 하나님이야, 그렇죠? 여호와가 아합을 죽여야 되겠는데 죽이는 방법은 한 가지 있다. 뭐요? 길랄 나못으로 올라가서 전쟁을 치게 해서 거기서 죽이는 방법이 있다. 근데 얘를 꿰어가지고 전쟁을 치게 만들면은 뭐요? 아합을 죽일 수가 있는데 누구를 보내서 꿰면 될까? 이렇다, 이런다 이 말이에요.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거를 그대로 믿으면 이거 안 된다 이거죠. 자, 지금까지 제가 쭉 예를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잠드는 영을 보내서 자기 백성을 잠들게 하고, 자, 죽게 하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뭐요? 저렇게 하겠다고 여러 영들이 이런 방법을 어떻습니까? 저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하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꺼이겠나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저에게 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물으니까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아합 왕의 400명의 선지자 마음속으로 어떻게 들어가서 그 400명의 선지자들이 전부 뭐예요? 거짓말하게 만들면은 아합 왕이 전쟁을 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지금 아합 왕을 뭐예요? 죽일 궁리를 하는데 그 방법이 거짓말하는 영을 선지자들의 마음속에 넣어가지고 아왕을 전쟁을 치도록 만드는 영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보냈다. 이런 식이요. 저는 옛날에 이거 볼 때요. 이게 무슨 십자가에 매달리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냐 이게. 그래서 이런 성경에는 심각한 모순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이 모순을 해결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는 사실 진짜 좀 웃기는 거예요. 그는 맹목적이지. 그래서 여호와께서 뭐라 그래요? 가라사대. 그래 너는 가서 꼬이고 또 이루라. 나가서 뭐요? 그리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가야는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선지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왕은 이 선지자들 말을 듣지 말고 전쟁을 치지 뭐요? 마시옵소서 라는 말을 여호와가 나한테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가야가 들은 여호와의 음성입니다. 그렇죠? 미가야가 지금 라합에게 하는 말은 어느 말이 사랑이요? 이 400명이 한 말이 사랑이요? 미가야가 한 말이 사랑이요? 미가야는 미가야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은 미가야가 전쟁을 치지 말고 뭐요? 죽지 말게 하도록 하는 하나 여호와의 음성을 미가야는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400명의 선지자들이 들은 것은 뭐요? 그건 거짓말이었다 이 말이야. 그것은 마귀의 음성이었고 미가야가 들은 음성은 뭐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임을 아합 왕한테 알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미가야에게 사실 여호와가 진짜 그랬다면은 미가야한테 이렇게 말할 리가 뭐요? 없죠. 그렇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자기가 거짓말하는 영을 400명한테 보내서 아합을 죽이려고 그랬다고 왜 그래요? 왜?
어젯밤에 우리가 배웠잖아. 하나님의 뭐요? 주동적 표현법이다 이 말이야. 그거 배워놓고 또 왜 그래요 또? 이만큼 여러분의 마음이 이게 확 하나님은 사랑이다에 딱 굳지 않았어 아직.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이 강의 테이프를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봅시다.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자, 여호와는 지금 왕은 선택입니다. 거짓의 영을 선택하겠습니까? 내 말, 당신이 올라가면 뭐요? 화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죽을 것이요. 여호와는 죽지 않기를 뭐요? 원합니다. 전쟁 치지 뭐요? 마시오. 미가야는 아합 왕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인간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도 이 아합 왕을 뭐요? 사랑해서 죽지 않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그 이 미가야의 예언 속에는 하나님께서 미가야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아합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사랑이 나타나 뭐요?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자, 성경이 이런 책이 어디서나 사랑이야. 그렇죠. 그런데 아합이 말 들어 안 들어? 안 들어요. 안 듣고 나가서 싸우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그 아합이 죽은 것을 성경은 또 뭐라고 기록하게? 하나님이 아합을 말 안 들었기 때문에 죽였다고 기록합니다. 아합 지가 나가서 뭐요? 죽은 것을 하나님이 또 주동법을 사용하십니다. 그 주동법의 극치가 바로 뭐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죄지은 걸로 하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뭐요? 책임지고 죽겠다. 그것이 이사야서의 본 주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다른 선지서하고 좀 달라. 어저께 말씀하신 11장에도 또 나옵니다. 그래서 52장 이렇게 가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것도 나오고 다 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건 뭐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계속 듣는 그 말씀. 그래서 이제 미가야가 얻어맞습니다.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자, 이보세요. 이 시드기야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야. 시드기야는 왕에게 전쟁을 취소서 그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했다 말입니다. 시드기야는 그 말이 여호와께로 온 걸로 뭐요? 확신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미가야가 와서 정반대로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미가야한테 와서 어떻게 했어요? 뺨따구를 한 대 때렸어. 때리면서 내한테 온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네한테로 가느냐. 자, 이런 걸 보면 그런데 이제 미가야는 뭐예요? 미가야 말해,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네가 깨닫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가야는 그 결과, 미가야는 이미 뭐예요?
이미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지금 하나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아합은 말 듣지 않고 뭐요? 전쟁 치력할 것이고 그것은 아합은 죽음을 뭐요?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한 죽음을 죽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뭐요? 아시리아 군이 또 여호와의 그 아합의 뭐요? 선지자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잡으려고 나올 때 네가 그때 골방에 숨겼는데 그때는 네가 뭐요? 네한테 임한 그 영이 거짓의 영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시드기야가 미가야한테 와서 한 짓이 뭐예요? 깜짝 놀랐어. 그것은 악령이요 성령이요. 악령입니다. 그것만 봐도 악령이에요. 예. 그렇죠? 만약 여기서 미가야가 한 대 얻어맞고 또 때렸다 이렇게 되면은 미가야도 안 죽여. 아시겠어요? 미가야는 한 대 맞고 방에 들어가서 숨는 날이 올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그 말 뜻은 뭡니까? 숨는 날에 보자 이 말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네가 한 예언은 뭐요? 거짓말이다. 내가 네가 한 영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내가 알려준다 지금. 그렇게 되지 뭐요? 안기를 바란다. 내가 미리 예고하건대. 그러니까 아합 왕한테 예고한 거나 미가야가 아합 왕에게 예고한 것이나 미가야가 시드기야에게 뭐요? 예고한 것이 같은 것이다. 다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죽지 말라. 지금이라도 뭐요? 여호와 앞에서 회개하고 내가 거짓 영을 받았다. 여호와여 나를 이 거짓 영어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라. 그럼 이 사랑을 넣어서 여호와를 진짜 아는 사람들은 한마디 한마디에 뭐예요? 사랑을 넣어서 말씀한다. 자, 그 다음에 사무엘상 사무엘상 16장 보시면 얘도 이상한 말 나와요.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이거 무슨 하나님의 영은 사랑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뭐요? 떠나고 그 다음에 이상한 소리가 나와. 여호와의 부리시는 여호와의 부하라 이 말이요. 여호와의 부리시는 뭐요? 악령이 사울을 뭐요? 번뇌케 한 이 성경 보면 마치 하나님이 악령을 뭐예요? 부려서 야, 너 사울한테 들어가 가지고 사울을 좀 뭐예요? 스트레스 많이 줘라. 결국 악령이 사울 속으로 들어간 것은 누구를 죽이기 위한 것입니까? 다윗을 죽이기 위한 거. 사울도 죽이고 또 뭐예요? 다윗을 죽여야 돼. 왜? 마귀가 다윗을 다윗이 그 다음 왕이 되었거든. 그런데 다윗을 딱 마귀가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수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전해지겠거든. 그래서 마귀가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는 뭐예요? 누굴 이용할 수밖에 없게? 사울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그래서 사울 속으로 그래서 사울로 하여금 다윗을 질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다 사단의 역사를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이 부려서 하시는 걸로 다 써놓는 것을 이런 것을 주동적 뭐예요? 표현법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15절에도 나옵니다. 보시면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적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뭐예요? 나시리다. 이래서 다윗이 와요. 다윗이 왔을 뭐예요? 다윗이 기타를 치면 이것은 무슨 마음으로 치는 거예요? 딩가딩가가가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연주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윗의 음악 속에는 성령이 가득하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악신이 악한 영이 들어온 사울에게 성령이 충만한 음악을 들려주면은 사울이 아 이거 좋구나 그러면 악신이 뭐요 물러갈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절대로 악신을 일부러 넣어준 게 뭐요? 하나님 일부러 넣어줬으면은 다윗이 성령 충만한 음악을 연주할 때 악신이 물러갈 리가 뭐요? 없죠. 하나님이 넣어준 거를 누가 빼가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다 주동적 뭐예요? 표현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예? 이것도 내일 물어보면 또 몰라. 아시겠어요? 예. 예. 아주 뭐 죽겠어. 죽겠어. 아시겠어요? 예? 예, 영재라고 그랬어요. 예. 근데 본래는 바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요 영재가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래서 그러죠. 자, 그래서 정말 이 성경은 참으로 이렇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어떤 선지자인 줄 아시겠죠 이제? 예?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자, 형선이 어떻게 이렇게 이뻐졌어? 진짜 이뻐졌어. 진짜 이뻐졌어. 그러지 마. 내 이렇게 해. 자, 한번 해봐. 형선이 진짜 이뻐졌어. 아! 진짜 이뻐졌어. 지난번 머리 이거 한 거 보기 싫더라, 그렇지? 그거는 우리 집 사람 스타일이야. 나도 사실은 머리를 이렇게 하고 싶거든. 근데 이거 절대로 허락 안 해. 왜냐면 어떻게 이제 여보 일로 와 일로 빨랑빨랑 일로 와 빨랑빨랑 머리 해야 돼. 난 지금 차 해서 싹 해놨는데 드라이 가지고 사정없이 그냥 그래서 난 막 그렇게 하기로 했어. 그래서 요새는 또 그게 좋아졌어.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예, 또 그 예, 이사야가 표현하는 법. 9장 12절 봅시다. 이사야서 9장 자,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뭐요? 블레셋 사람. 이 무슨 말이요? 앞으로 가자니 앞에는 바다요, 뒤로 가자니 뒤는 절벽이요. 이제 이런 얘기요. 오도 뭐요? 가도 못하게 딱 갖춘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오도 가도 못한. 그래서 그들이 그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뭐요? 삼키리라. 마귀가 여러분을 오도 가도 못하게 해서 여러분을 삼켜버리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상태는 절망적 뭐요? 절망적 상태라. 무슨 생각하고 있어? 좋은 사람 생겼어. 절망적 상태. 응? 우리 혜연이, 응? 응? 혜연이가 절망적 상태 있었어. 지금부터 한 6개월 전인가? 6개월 전 절망적 상태. 막 교통사고 끝에 수술하고 또 수술하고 또 수술하고, 예, 이래가지고 막 정신적인 타격과 막 수술의 후유증과 막 이 그리고 막 절망감과 막 예. 보세요, 이렇게 생긴 게 영 수술해가지고 엉망이 됐으니까, 예? 어떡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마음도 아프고 뭐요? 몸도 막 그 아파하는 걸 보면 그때 제가 강의하는데 좀 힘들었어. 아픈 것을 참고 강의를 듣고 있는 거요. 네. 이제는 병원에서 뭐요? 어떻게 해줄 수 없다는 거요. 그 지금 그거야. 앞에는 뭐요? 아람이요. 뒤에는 뭐요? 블레셋이요.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요. 그래서 아빠가 일로 데려왔어. 근데 여기는 갈 데가 없으니까 오더라고. 아시겠어요? 일찌감치 오면 그렇게 고통을 뭐요 안 당해도 될 텐데 갈 데가 없어지니까 여기 왔어요. 그렇지? 그래서 혜연이도 글 하나 써야 돼. 진짜요. 왜? 지금 교회 안에 젊은 청년들이 다 뭐요 잠자고 있잖아. 그래서 그리고 이 교회 안에 뉴 스타트를 이해를 못해. 뉴 스타트가 무슨 볶음 곡식 먹는 거다, 뭐 포도 먹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뉴 스타트가 굉장히 무식한 것처럼 돼 있어. 그러니까 뉴 스타트 했다고 말하기도 좀 정피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고. 내가 배운 뉴 스타트는 이렇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좋아졌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변했다. 그렇게 하나 쓰라고. 그 써가지고
그 성대가 쓴 거 그치? 응. 진짜 내가 심재훈이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쓰면은 쓰면서 내가 더 은혜를 받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 왜 이렇게 진심이니까 무슨 뭐 거짓말 쓰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야 나도 지금 앞에는 아람이요 뒤에는 블레셋이지만은 희망은 뭐요? 있구나. 하나님만 찾으면 희망이 뭐요? 있구나. 형선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앞에는 아람이요 뒤에는 블레셋이요. 뒤로 가지도 못하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저기 우리 이루다 씨도 마찬가지야. 암이 다 퍼져가지고 오도 가도 못한다. 다 갈 데 없으니까 일로 오더라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저 뒤에 이름 뭐야? 어? 김동원. 동원이도 진퇴양난에 문제가 있거든. 한번 내가 엄마한테 그래서 여기 한번 정규 프로그램에 보내라고. 정규 프로그램. 그래서 자꾸 상담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뭐 찔끔 상담해가지고 뭐해? 그렇죠? 딱 와서 첫날부터 탁 해서 운동해 가면서 건강식을 뭐요? 해 가면서 물 마셔 가면서 얘기를 들으면 그때 뭐요? 유전자가 착착착착 켜져. 그러니까 아마 동원이 올 때는 형선이가 이제 선배가 돼 있을기라. 그렇죠? 자, 그들이 그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거의 삼키운 바 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거의 삼키. 이제 딱 하나님만 포기 딱 하면 끝나. 그럴지라도 자 보세요.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뭐요?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무슨 말이에요? 자,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분노가 끝이 나지 않을 것이며 그 여호와의 손은 그래도 펴질 것이다. 여호와의 분노라는 말 여러분 기억나요? 사실 여호와의 분노가 이 너머 새끼들 너그간 말이야 이 나쁜 놈들 하는 그런 인간적인 분노라면 이 말은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여호와의 분노는 결국 뭐예요? 구원하고 싶고 그 생명으로부터 사랑으로부터 더 멀리 떠나가 버리려고 하는 그 죄인에게 사랑을 뭐요? 더 주시고 싶고 그것을 더 구원하고 싶으신 그 마음을 우리가 분노라고 정의할 때 이 말은 뭐요? 성립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진퇴양난에 있게 된 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극한 죄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보호를 뭐요? 완전히 거부하고 이러한 처지에 있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진노는 뭐요? 노는 끊이질 않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손이 뭐요? 손이 빨리 와서 내 품에 뭐요? 안겨라. 하면서 손을 벌릴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 그러면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그러면은 우리 식으로 읽어버리면 지금 우리 인간의 식으로 읽어버리면
아벤은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입을 벌려 이스라엘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그 손이 펴지리라 무슨 말인지 모른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7절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기 악을 행하며 설만하며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예? 아, 거만한 건가? 어, 교만하다는 말인가?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청년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아비 없는 과부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니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뭐예요? 거부하네. 거부하는 것을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시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주동적 표현이다. 이는 모두가 뭐요? 위선자요, 행악자며 모든 입이 어리석음을 어리석기 때문이다. 이 모든 일로도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이 모든 일로도 그의 노하심이 뭐요? 돌이켜지지 아니하며 그의 손은 여전히 뭐요? 베어 있으리라. 맞죠?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자비를 베풀지 아니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리 하시리니 이 말과 이 모든 일로도 그의 손은 여전히 베어 있으리라. 말이 반대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주동적 표현임에 뭐요? 분명하다 이 말이요. 그 다음에 21절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며 이게 뭐 다 동족들이야 동족들 이스라엘 열두 지파 형제들이야 그러니까 형제들이 형제들 집어 삼킬 것이다 이 말이야.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대적하리니 그래 집어먹기도 하다가 또 어떤 땐 동맹을 해서 유다를 치고 이게 막 형제끼리 죽이고 살리고 한다 그럴지라도 이 모든 일로도 그의 여호와의 노하심이 돌이키지 아니하며 그의 손은 여전히 펴 있으리라 예. 속 시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예. 이게 또 더 있는데 이제 막 여기까지만 합시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성경을 읽을 줄을 알아야 돼. 읽을 줄. 글만 읽어버리면 이거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주동적 표현법. 하나님은 그러니까 주동적 표현법이란 말은 제가 옛날부터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붉은 피를 뭐요? 일단 거기다 칠하고 읽으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붉은 피를 읽으라는 말이야. 사랑을 읽으라는 말이지. 내가 너희를 죽이고 내가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신 것이니 그럼에도 그의 노가 끊지 아니하고 손은 펴지. 말도 안 되는 소리란 말이야. 그런데 이거를 일반적으로 뭐요? 무섭게 해석하고 쳐버립니다. 네. 자, 이것이 진퇴양난의 이 형편에 있는 거요. 지금 교인들이 아시겠어요? 진퇴양난에.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드려야 되겠는데, 김상대 군이 아침 식사 때 질문을 하는 중요한 거예요. 박사님,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뭐 한다고? 편애하고 이방인들은 확 다 죽이버려 그러고, 그래서 가나안 백성들을 쳐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진멸하란 말이야. 그 왜 그러십니까? 박사님 말씀대로 하면 그거 안 맞는다 이거죠. 상대가 대답 한번 해볼래? 들어도 잘 모르겠어. 자, 여러분.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기생 라합. 기생 라합은 여리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은 누구 편에 선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 편에 선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 편에 섰습니까? 어떻게 알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이 대단한 일을 뭐요? 하셨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뭐요? 광야에서 뭐요? 만나를 내리시지 않나? 그렇죠. 이야. 그리고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뭐요? 합리적이야. 무작백이로 하진 않아. 그렇죠. 광야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에 대한 그 소문들이 들려온다 이 말입니다. 들려올 때, 이야,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말로 대단한 하나님이야. 왜 대단한 하나님이야? 첫째, 그 당시에 세계 최강국이 어느 나라요? 애굽이야. 애굽. 그래서 최강국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이 어느 신이요? 태양의 신이야. 그렇죠? 그래서 바로는 태양의 아들이라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애굽 백성들은 바로를 뭐요? 태양의 아들로서 신으로서 숭배하는 그런 종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 당시 모든 이 세상의 나라들은 태양신 앞에서 절절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블레셋이나 이런 모든 이 민족들, 이방 민족들이 믿는 신들은 태양신의 부하들이요, 사실은. 그러니까 신 중에 무슨 신이 최고요? 태양신이 최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내가 태양을 뭐요? 만들었다는 하나님이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것이 옳다는 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려고 그러지 뭐요? 안 왔는데. 아,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뭐요? 꺼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볼 때는 역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말로 뭐요? 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진짜. 그리고 홍해 물을 가르시는 분이야. 그렇죠? 홍해 물을 가르시는 분. 여러분, 물을 갈랐다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그거 뭐요? 이 뭐라 그래 이거? 마크야. 뭐 폴로, 로고, 로고라고 말할 수 있어. 물을 갈랐다는 것이 왜 여호와 하나님의 로고인 줄 아세요?
모든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이 지구가 없을 때 하나님은 뭐를 가르고 지구를 창조했어요? 물을 가르고 궁창을 만들어가지고 윗물과 뭐요? 알을 해놓고 여기 궁창에다 지구를 탁 창조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말이야. 그것이 바로 물을 가르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홍해에 와서 물을 쫙 하나님이 갈라준 것은 그동안 400년 동안 애굽에서 완전히 타락해버린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뭐요?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이 땅을, 이 우주를 창조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것을 물 갈라지는 거 보니까 뭐요?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옛날부터 성경 배워서 알잖아. 우리 하나님 물 갈랐대. 그 물이 탁 갈라지거든. 와, 과연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뭐요? 창조주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물을 가른 거지. 하나님이 뭐 이스라엘 백성만 빨리 건너가라. 그리고 애굽 사람 오면 확 덮어서 죽여버리고. 그런 꼴짜만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죠. 창조주.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누구에게도 보여주십니까? 바로에게도 보여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신사적입니다. 아시겠어요? 바로를 죽일 생각은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로가 선택해야 됩니다. 바로가 병사들 이끌고 와서 보니까 홍해가 쫙 갈라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요? 거의 다 건너갔거든. 그때 성령은 바로의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뭐라고 그러게요? 바로야, 내 아들아, 네가 신이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바로야, 나를 선택하라. 나는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뭐예요? 너의 하나님. 내 말 들어. 그리고 죽지 마라. 사단은 바로한테 뭐라 그러게? 태양신일 신이라고 말하는 그 사단은 바로한테 뭐라 그러게? 아니야. 이거는 우연히 벌어지는 하나의 기적적인 자연현상에 불과해. 빨리 따라가서 어떻게 해요? 죽여. 하나님 뭐래요? 바로야. 아니야. 죽지 마. 마귀 말 듣지. 이것은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창조주라고 하는 로고야. 이게 너는 내 아들이 돼야 돼.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고민하다가 뭘 선택한 거예요? 창조주가 물 갈른 거 아니다. 우연히 일어난 현상에 불과하다. 공격.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바로가 무엇을 선택한 거요? 죽음을 선택한 거요. 그러니 하나님이 물을 갈라놓고 있을 수가 뭐요? 없잖아요. 바로는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물 가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바로가 믿는 대로 눈물을 머금으시고 뭐요? 그 물 갈르신 손을 바로가 죽어. 바로를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바로가 죽음을 뭐예요? 선택했다 이 말이야. 그 선택을 하나님은 강제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를 죽음을 허락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죽기 싫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죽기 싫었는데 그러면 그 바로의 죽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동법을 써서 내가 바로를 뭐요?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그 바로를 물속으로 그 홍해 속으로 뛰어들게 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게 한 그 사단이 바로의 마음을 뭐요? 강팍하게 했으나 성경은 하나님은 내가 바로의 마음을 뭐요?
황박하게 했다고 말하시는 주동법의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이제 이렇게 돼야 다 풀리지. 자, 그러면은 왜 그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들은 그러니까 기생 라합은 제가 말하는 대로 깨달았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런데 다른 여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그거를 들었어요? 어떻게 이해를 했어요? 와, 다 하나님 겁나네. 이스라엘 하나님 다 죽이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문을 뭐요? 딱 닫아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은 뭐요? 내가 우리가 믿는 이것은 우상에 불과하구나. 이 여리고 사람들이 믿는 이 신은 우상에 불과하구나. 태양신보다도 못한 태양신의 부하들이니까 나는 여호와를 뭐요? 선택하겠다. 해서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을 뭐요?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여리고로 들어오잖아요. 들어왔을 때 기생 라합은 그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렇죠. 그리고 여리고 국정원에서 나왔을 때 뭐요? 아, 절로 가더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그게 이제 거짓말이냐? 그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순교를 결심한 나는 하나님 편에 뭐예요? 내 목숨을 걸고 서겠다고 하는 그 순교자의 정신이지 그런 거를 거짓말이라고 하면 뭐예요? 안 돼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편에 섰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7일 동안 계속 뭐요? 여리고 성을 뭐요? 도는 거예요. 그 뜻은 뭡니까? 여러분 여리고 성 얘기를 하나님이 7일 동안에 다 힘을 모아가지고 7일째 되는 날 뭐요? 와! 가서 성 무너뜨리려고 그런다. 그런 따분한 생각하지 마세요. 그 유치하기 짝이에요. 뭐냐면 그건 뭐냐 하면은 7일 동안 계속 뭐요? 나팔을 불고 돌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 여리고 성의 백성들을 마음을 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성문을 열고 뭐요?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전쟁할 생각이 뭐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도는 거야. 그런데 그럴수록 여리고 백성들의 마음은 뭐요? 더 닫아버려. 결국 뭐처럼 돼서 이사야서 6장처럼 된 거예요. 이사야를 보내 복음을 얘기하면은 할수록 뭐요? 더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한계점에 왔다 이 말입니다. 이 여리고 성 사람들이 완전히 거부하는 이런 상태. 그러니까 진태 뭐요? 앞에는 아람이요. 이는 이제 생명으로 갈 길이요. 그럴 때 제 7일 어떻게 해요?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향하여 함성을 지른다는 게 성을 무너뜨리려고 지른 게 뭐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뭐예요? 호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멀지 않는 장래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 여리고 이 기독교라는 여리고를 향하여 함성을 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은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 함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는 거야. 하도 하나님 무섭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마음을 닫아버렸다면은 그것은 뭐예요? 멸망입니다. 그건 확실하게 멸망을 뭐예요?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은 다 죽이라 그래. 그럼 또 죽이라 그래. 왜 죽이라 그러노? 여리고 백성들은 이제 너무 마음의 문을 닫아가지고 이 여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순간은 무슨 순간밖에? 죽는 순간밖에 안 남았어.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 사람들은 죽음에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을 점점 더 찾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죽음에 가까워질수록 더 뭐요? 강팍해지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죽음을 최후의 구원의 수단으로 사용하실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숨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 그동안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그 사람은 숨이 넘어가버렸을지라도 다시 뭐요? 부활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악한 사람들 죽기로 작정하고 그런 사람들을 가서 죽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칼에 맞아서 죽을 때 끝에 가서 하나님을 뭐요? 찾도록 하는 최후의 카드로서 그것도 구원을 위한 뭐요? 카드로서 왜? 죽는 순간이 아니고서는 이 사람들은 마음을 열 수가 뭐요? 없을 때 하나님이 눈물을 머금고 너희들은 가서 그들을 뭐요? 쳐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이런 걸 모르고 와 하나님 막 다 때려 죽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거야. 그래서 이 성경 이 하나님의 한마디 한마디는 깊은 사랑이 스며 있다는 것. 그들을 진멸하여 죽이라 할 때는 그게 십자가의 붉은 피를 어떻게 해요? 쫙 칠하고 딱 읽으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은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끊이지 뭐요? 아니하며 그의 손은 여전히 그들을 향하여 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죽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 이제 질문 없습니까? 이제 이 정도로 해서 네. 제 생각엔 소나 양도 다 죽이라 하는 말은 소나 양들은 뭐 구원받을 필요는 없는데 소나 양들을 살려두라는 것은 그것은 재산을 탐내라는 말과 비슷하니까 아, 그렇지 사울 같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성경학자들은 무슨 그 이미 죽은 사람들이니까 쓰레기 치듯이 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그건 안 돼요. 이미 너무 악해져서 뭐요? 구제 불르니까 그 쓰레기들이니까 쳐버리기 위해서 죽이는 거다. 이거는 좀 십자가적은 아니죠. 그렇죠? 예, 질문하세요. 그 400명이 영을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인지 사단의 영인지를 구분하는
네. 그 사단의 영이 거짓의 영이 그 400명들에게 들어갔을 때 이 400명들은 그날만 그 거짓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 맨날 받고 있어. 그러니까 아합 밑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라 하면서 아부나 하면서 의용 목사들이라 이 말이요. 아시겠어요? 예, 네, 그거 뭐 구별하는 거.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딱 볼 때는 뭐예요? 구분이 되는 거라. 그래서 다른 선지자가 없냐고 그러죠. 그래서 그 구분은 본인들은 못 합니다. 아시겠어요? 본인들이 못 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그 말을 들으면 이게 거짓의 영이라는 것은 알 수 있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미가야가 그들에게 그 아합 왕에게만 경고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다 당신네들이 받은 영은 뭐요? 거짓 영이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가르쳐 주게 되어 뭐요? 있다 이거요. 그래서 그 400명의 선지자들이 이때까지 지금까지 미가야가 한 말, 미가야라는 이 선지자는 항상 숨어 있어야 돼. 왜? 아합이 싫어하니까. 아합이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미가야를 볼 때 하나님의 영이 또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얘들아, 미가야는 옳다. 근데 너희들은 이거 아니냐라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뭐요? 말씀해 주셨겠으나 이 400명들은 뭐요? 웃기지 마라 하고 살아온 선지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하나 교훈은 뭐냐고 하면은 이 세상을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마 깨달은 사람들이 많다고 하나, 저도 그 중에 하나인지 모르겠어. 그러나 이게 400명이나 돼도 다 거짓 선지자들일 것이다. 장래에도 그럴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장래에도. 그래서 이것은 항상 이런 상태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끝에 가서 공부를 해보시면은 이 지금 이 세상 끝에는 이건 더 격심하게 그렇게 변질됩니다. 거의 그냥 대다수가 이건 400명 중에 하나 그렇죠? 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아마 이제는 4,000명 중에 뭐예요?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럴 만큼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은 공부해보면은 그때가 되면은 온 세상이 칠흑같이 캄캄해진다 그랬어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빛이 뭐예요? 그렇게 없어진다 이거죠. 사람들이 다 흑암 속에서 하나님을 자기가 잘 믿는 것처럼 뭐예요? 오해하면서 살고 있다 이거죠. 그럴 때 남은 무리는 아주 그 산 속에서 그렇게 숨어서 이렇게 했을 때 끝에 가서 결국 하나님의 빛이 뭐예요? 샥 그들 위에 비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남은 무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대다수의 400명들이 우와! 저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예요? 보호하시는구나를 알 때 이 400명들은 결국 네가 나를 속여서 네가 나를 속여서 하며 서로서로 뭐예요? 서로서로 다 죽여서 악의 세력은 결국 하나님의 죽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죽여서 멸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아시겠어요? 뭐 비행기 타고 가다가 막
뭐 조종사도 뭐 하늘로 가버리고 비행기는 추락 이런 유치한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영적인 얘기야. 깊은 얘기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그 확 없어지는 거. 휴거. 여러분. 휴거도 보면 데려감을 당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아시겠어요? 데려감을 당할 것이요. 성경을 그 잘못 읽어서 휴거 소리 나온 거예요. 데려간다는 것은 사실은 마귀한테 붙잡혀 간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경 보면 제자들이 물어요. 어디로요? 그렇게 물으면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그런 거 이런 걸 좀 아셔야지. 자, 마태복음 죽음이 있는 곳에 뭐예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라. 어디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이 뭐예요? 죽음이 있는 곳, 독수리들이 모이는 곳. 우와, 그걸로 데려간다 이 말이요. 성경을 끝까지 다 안 읽고 휴거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본 적이 인자임 한데 그래 하죠. 그래서 맞죠. 그게 여기는 확실하지 않고 자, 예. 마태복음 누가복음 17장 34절 자, 이게 이제 휴거 얘기 나와.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뭐요?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버려둠을 당하고 저희가 대답하여 그러되 주여 어디오니까? 가라사대 죽음이 있는 곳에는 뭐요? 독수리가 모이느냐. 팍 이렇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람들끼리는 모른다 이 말입니다. 상대하고 내하고 같은 방에 자도 그 어느 세상에 뭐 심판 시점이 오면은 상대학과 내학과 상구는 데려감을 당하고 상대는 남아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여기 한번 영어 성경을 한번. 이 보면 two men will be in the field and one will be taken and the other left. 이 left라는 말은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이거를 아주 선입견을 가지고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버렸다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아, 그거 아니에요. 한 상대는 남아있고 상구는 뭐요? taken. 잡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잡혀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상구가 지 아무리 하나님을 일한다고 그래서 왔는데 아무도 모르게 뭐요? 아무도 모르게 사기를 치고 있었다. 은숙이 아닌 또 다른 여자를 알고 있었다. 누구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구는 틀림없이 하늘나라로 구원받아 뭐요? 갈 것이다. 상대하고 같이.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믿고 있으나 그날이 오면은
상구가 회개하지 뭐요? 아니하면 상구는 뭐요? taken. 데려감을 당한다. 어디로? 죽음이 있는 곳에. 시체들이 있는 곳에 독수리라는 것은요. 대개 시체들 위에 뜨는 독수리는 뭐예요? 그 마귀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말이에요. 이거에서 어떻게 휴거설이 나오냐 말이에요. 이것을 기초로 해서. 저는 참 이 세상 성경, 이 사람들 가르친 성경이 너무너무 얕아. 그래서 여러분 아무렇게나 듣고 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뭐요? 그것이 그런가 하여 항상 이게 그런가 진짜로? 휴거라고 그러는데 이게 그런가 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각자의 책임이요. 어떤 목사가 유명하다고 해서 그 권위로 넘어가면 안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other left. 그래서 여러분은 이사야서에서도 뭐요? 남은 자가 되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데려감을 당하지 말고 뭐요? 남은 자. 그래서 상구는 그러니까 상구가 없어진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상대하고 상구하고 한 방에서 자고 있는데 상구 상대의 운명과 상구의 운명은 뭐요? 아무도 모르게 그 어느 시점에서 결정되어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상구는 뭐예요? 멸망으로 결정되어 버리고 상대는 뭐예요? 구원으로 결정, 영생으로 결정된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몰라. 그래놓고 이제 이런 예, 이런 자세한 이런 그럼 어떤 시점이냐? 이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깊이 연구하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뭐예요? 은혜의 시기에 시기가 뭐예요? 끝난다. 난 말이 그 말입니다. 상구에게도 상구가 숨겨놓은 그런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올 기회를 하나님이 주는 것을 은혜의 시기라고 그러죠. 그 시기가 끝나는 시기가 있다. 끝나면은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모든 하나님의 중보가 하늘 성소에서 뭐요? 끝날 때까지. 그 중보가 언제 끝날지는 중보가 끝나고 하나님 예수님이 뭐예요? 제사장의 옷을 벗고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시는 날. 그래서 재림 전 어느 시점에서 중보가 끝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성경은 깊은 책이요. 그냥 건성으로 읽어가지고는 안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하여 그렇죠. 성심을 다하여 여러분의 생명되는 생명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셔서 여러분 정말 끝에 가서 남은 자가 되어서 그 이 세상 여리고를 향하여 마지막 사랑의 호소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주님 참으로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 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믿고 있습니다. 가인들의 제사가 예배라는 형식으로 드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참으로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주동법인 표현, 사랑의 표현, 십자가의 그 흘리신 피, 이것을 칠하고 구약 성경을 보면 이렇게 사랑이거늘 우리는 피 없이 그냥 종이에 인쇄된 글자만 보고 영이 없이 읽어버리면 너무너무나 두려운 책이 되며 모순된 책이 되지 않습니까?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의 십자가의 영을 부어주셔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그 주님의 마음 사랑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님의 중보가 끝나기 직전 그 여리고가 무너지기 직전 당신의 백성들이 여리고를 향하여 사랑의 함성을 쳤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동안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가득하게 쌓이게 도와주셔서 그들을 향하여 생명의 함성을 지를 수 있는 남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